세진이. 대기 선배. 이 녀석 뭐하노? 강의 안 들어가고. 지금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 저 군대 영장 나왔어요. 군대 영장 나왔어. 어떡해 어떡해. 마! 사내 짜식이 질질 짜기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는 기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가면 되지. 울긴 와노? 알겠어요. 늠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근데 대기 선배, 3대 독자라 군대 안 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나라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 나라는 3대 독자는 얻었지만 용감한 용사 한 명을 잃은 기지. 아, 이참에 지원해서 갈까? 오, 대기 선배 진짜 멋있다. 대기야! 안녕하세요. 어르십니까, 아버지? 대기, 너 군대 영장 나왔다. 뭔 소리 하십니까? 지 3대 독자라 군대 안 간다입니까? 그 법이 바뀌갖고 가야 된단다. 마! 이 자식아, 그 사내 자식이 진짜 짜기는 왔잖아, 자식아. 어이? 그 남자라면 지금 뭐 다들 뭐 군대 갔다 와야지. 그 뭐 잔소리 말고 식사에 갔다 와, 인마! 네! 근데 그 누구들 그거 하나? 뭐? 그 군대 갈 때 꼭 그 총 한 자락씩 그 차가야 된대. 응? 그러고 뭐 뭐 그 탱크라도 한 대 뭐 끌고 가면 막 군생활 쫙 피지 뭐. 에이,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돈도 준비했어요. 저 국제시험 가서 하려고 돈도 준비했어요. 다 알지 뭐. 어이구 이 멍청한 자식아. 어이구 아가 뭐 이래 순진해가. 어이구. 내가 싸게 파는데 아니까 내가 사줄게. 그래서 어디가 뭐 덩탱이 쓰고 그러지 말고. 오, 진짜 감사합니다. 오, 저기랑 댕겨서.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짓거리니? 지도 좀 사주 있어. 돈을 갖고 난 막 돈을. 돈도 없는 게지. 가장 내가 사갖고 내가 소포로 보내줄게.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큰일났네. 아, 그나저나 봉수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선배! 선배! 선배, 그거 압니까? 세진이 군대 영장 나왔답니다. 나도. 선배는 3대 독자인데 우체군 대를 갑니까? 법이 바뀌었단다. 울지 마라. 기왕 가는 거 씩씩하게 갔다 올게. 그러고 3년 금방 간다. 뭐가 금방 갑니까? 그러면 우리 결혼은 못하는 겁니까? 뭐라 카노? 갔다 와서 하면 되지. 결혼은 꽃다운 나이 때 가야 됩니다. 뭐라 카노? 니는 지금도 충분히 꽃이 아니다. 봉선아, 자대 배치 받으면 편지 할게. 면회 꼭 온나? 알겠습니다. 네, 내 기다려 줄기지?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이 있겠지만도 함 기다려 볼게. 뭐라 쳐 씨부리 싸니? 봉선아, 군대 가기 전에 내 소원이 있다. 뭔데? 지가 다 들어드릴게. 마지막으로 니랑 입 맞추고 싶다. 선배 준비되었습니다. 봉순아. 3년이라는 시간 동안